Nice game. 자, 계속해서 LCS 유럽 썸머 스플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경기 길고 긴 싸움 끝에 슈퍼구루가 승리를 가져와야 됐는데요. 정말 긴 싸움 끝에. 네, 엄청나게 긴 싸움 끝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 됐는데요. 이때 변동되는 순위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게이밍과 슈퍼구루가 공동 2위로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됐고, 푸나티가 밀레니엄 각각 이제 1패씩 하면서 다시 공동 4위가 됐습니다. 자, 상위권과 하위권이 두 게임처럼 벌어지겠죠. 중위권이라. 그렇죠. 자, 이제 공동 6위 간의 대결입니다. 갬빗게이밍과 코펜하겐을 보죠. 코펜하겐을 보자. 갬빗게이밍 경기 준비 중이거든요. 일단 선수 명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모두 어쨌든 굉장히 좋지 않은 기류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알렉스 선수 대신 유키 선수 같지만 딱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어떤 팀 밸런스 자체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는 게임빗이 지금 굉장히 보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펜하겐 역시나 이제 정글이 빠지고 나니까는 어떤 그런 흐름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적응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긴 기간, 그리고 너무 가혹한 기간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어쨌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제 독일 페르너로 연결을 해서 이 선수들 경기 준비하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로켓이 독보적으로 1승 6패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코펜하겐과 갬빗게이밍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어쨌든 로켓과 이제 코앞까지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고 그 이후에 또 기세를 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코펜하겐이랑 갬빗 어떻게 보면 가장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수가 빠졌거든요. 어메이징과 야르스치. 아무튼 모두 에이스가 빠져 있는 가운데 어쨌든 새로 이제 신예들을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의치 않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에어웍스나 울라이트 그리고 이제 니큐까지. 니큐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뭐 가끔씩은 준수한 플레이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오더의 부재. 확실하게 이제 경기의 그렇죠. 판단을 경기 흐름을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오더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도 순식간에 밀려버리는 그런 구도가 이제 그려지고 있고, 코펜하겐을 보면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라인전 단계에서 그리고 한타 운영까지 예,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제 미드를 플레이하는 카우타드 선수가 재기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뱀픽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니달리. 일단 에드워드 선수가 이제 쓰레쉬했을 때랑 안 할 때 좀 차이가 크긴 하지만은 예, 그냥 그라가스까지 아 에드워드를 꾸준히 하더니만은 결국에는 뱀까지 끌어냈네요. 네. 예. 그라가스를 밴을 해버렸습니다. 확실히 이제 어떤 에드워드가 뚝심 있게 그라가스 서포터를 밀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이게 포텐셜이 터질 것 같다라는 예. 의도겠죠. 오늘 터질 수도 있겠다 싶나 보네요. 예. 변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자, 잭스벤하고 그래서 갬빗게이밍 쪽으로 픽이 넘어왔는데요. 상계 좀 많거든요. 시바나 네. 르블라 야스오까지 밴을 카우타드가 이제 나름대로 자신있게 플레이하는 야스오를 밴을 해버렸어요. 룰루를 무난하게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니큐 선수 그동안 룰루를 함으로써 약간 수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아니면은 그냥 시바나 무난하게 잭스까지 밴을 한 상황에서 뭐 시바나가 가장 무난한 탑라인 카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네. 영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미르도 종종 플레이를 했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아직까지 좋은 카드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로 이때까지 보였고요. 성적은 정말 좋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룰루를 니큐 선수가 항상 좀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빨리 빠져 데려나오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도 트위치? 아, 일단 트위치에 아, 울라이트에 좀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죠. 선택권을 상대방한테 넘기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트위치를 가져갈 테니까 너희가 그 좋은 카드 중에 어떤 거 두 개 가져갈래? 이제 물어보기 위한
코펜하겐 우즈의 첫 번째 픽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선수에게 쓰레쉬를 주지 않게 되면 라인전이 힘들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서포터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그 어떤 힘을 실어주는 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어떤 전쟁의 컨셉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김빗이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지. 일단 리신과 직스. 이렇게 버티는 챔프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디큐 선수가 룰루라던가 아직까지 이제 기량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니면 스타일이 저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뭐 어쨌든 이 두 챔프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아, 일단 뭐 리신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프로스트 선수가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는 프로 챔피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모습이고, 니큐 선수의 직스를 이제 바로 가져가면서 우리는 일단은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크게 싸울 필요 없이 파밍만 하겠다, 그리고 한타 구도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라인을 계속 지키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직스를 가져가면 또 경기가 길어지죠. 네. 그리고 에드워드 선수가 좋아하는 스트레쉬, 그리고 남은 시바나 바로 올리는 모습. 이번에는 고민 없이 올렸어요. 예, 문헌을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다이아몬드 선수가 먼저 자신의 정글 챔피언을 가져가다 보니까 정글은 나중에 꺼내게 되겠다 라는 판단에 일단 시바나와 쓰레쉬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직스, 그리고 이제 김빈 직스를 한 김에 좀 더 수비적으로 가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컨셉 자체가 수비적이면 이제 그 다음 챔피언들도 굉장히 뭐 루시아 남이라던가 루시아 모르가나처럼 그냥. 네. 겐자 선수 요새 원딜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팀들이 그대로 같이 또 따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요즘에는 뭐 서풍 바로 가거나 체육사에게만 안 가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겐자 저 탑을 과연 다린 선수가, 다린 선수 예전에 사실 잘 나갈 때는 레인톤 진짜 많이 잘했거든요. 근데 레인톤이 또 많이 죽긴 했지만은 그래도 종종 쓰이고 있죠. 일단 뭐 잭스가 메인 상황에서. 예, 그리고 다리안 선수한테 아트록스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케일? 자, 일단 케일. 저 케일 탑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슈바나를 상대로 일단은 케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라면은 그렇죠. 예. 그라가스 베네소 나 또 있어 하고 꺼낼 그렇죠, 수도 있죠. 그런데 에드워드라면은 네, 그렇죠. 에드워드라면 몰라요. 자, 그리고 룰루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룰루 그냥 무난하죠 이거는. 시바나의 어떤 연기기도 괜찮고요. 자, 이제 정글 자원을 꺼내 들어야 되는데 앨리스를 일단 올려놓고 있습니다. 에어웍스. 자, 룰루로 연기기를 커절하러 갈 것이냐, 생존인까지 동반한, 아니면 오리아나 같은 템포로 좀 더 이제 강력한 라인클 푸시를 좀 더 해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많을 텐데 지금은 룰루가 좋아 보이죠. 예. 일단 룰루와 앨리스를 가져가면서 자, 저 케인이 이게 다른 선수라면 그냥 미드라고 할 텐데 겐자 선수, 아 그 에드워드 선수여서 그래도 아, 예, 레오나 그 레오나 가네요. 어쨌건 레오나를 가져가면서 때 케인은 서폿이 아니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탑으로. 그렇죠. 케인은 탑으로 보낼 듯 하고요. 이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게 막 별거 별거 다 보여줬다 보니까는 그렇죠. 너무 이제 희귀한 모습들, 그리고 케넨 서폿, 그라가스 서폿 이런 이제 특이 서폿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레오나를 이제 가져가면서 무난한 서포터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프로팀들 같은 경우 탑케를 쓰는 경우 이제 거의 없기는 한데 네. 탑케는 이제 한국에는 아마추어 팀도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공템으로 가게 되면은 직스가 이제 버텨주는 동안에 그렇죠. 그럼 케일이 나중에 이제 탑에서 혼자 편하게 파밍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느샌가 케일이 왕기에서 나머지 마무리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팀 모두 뱀픽이 마무리가 됐고 탑은 시바나와 케일의 구도가 됐습니다. 자, 코펜하우즈는 어떤 수압, 라인전, 만라인전, 그리고 한타, 중반, 초반, 후반까지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점을 찾죠.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코펜하우즈 하면은 라인 수업 안 이제 다른 팀들이 라인 수업 안 할 때 자기들이 먼저 라인 수업을 이제 보여주는 라인 수업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라인 수업으로 시작한 어떤 운영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케일이 클 시간을 절대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K리그 성장하게 되고 아까 예. 이제 이전 경기 슈퍼쿠르와 이제 푸나틱의 경기에서도 봤었죠. 그렇죠. 그냥 후반으로 갔을 때는 뭐 큰 상관 없었지만은 완전히 풀템전이 가게 되면 또 이게 다른 거죠 항상. 그렇죠. 그냥 꽝 하고 부딪혔을 때 순식간에 상대편의 딜러를 3초 만에 녹여버리는. 그렇죠. 레오나가 모습. 그냥 흑정폭발 딱 해가지고 룰루나 트위치 쪽에다가 하면은 그냥 뭐 세 번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그렇죠.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코펜하겐을 보자 갬비 게임이 어쨌든 전부 다 이제 최하 하위권에 좀 머물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뭔가 기세를 만들어 나가고 어쨌든 이 어떤 이기면 3승 4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푸나틱 밀레니엄과 동률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코펜하겐 보자 갬비 게이밍 중위권 올라가느냐 하위권이 떨어지느냐 지금 그렇죠. 갈림길에서 진짜 양팀 모두 처절하게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합은 양쪽 다 좋게 짰어요. 어떤 보험도 적절히 들어놓고 초반 중반 후반까지 모두 다 강하고요. 그렇죠. 자, 그것도 조합의 싸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경기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S 유럽 썸머 스플릿 3주차 첫 번째 날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코펜하겐 일부즈가 블루, 이에 맞서는 퍼플에는 밀레니엄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앨리스가 핑크 와드 하나 사고 가는 거는 뭐 정석이 됐죠 이제는. 그렇죠. 핑크 와드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와드 구매를 해서 일단 초반에 샤워꺼 해주는 모습. 이건 뭐 앨리스나 누누 가져가는 정글러는 거의 필수죠. 그리고 쓰레쉬 역시 일반 와드 하나 구매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일부러요. 어쨌거나 이 직스가 최근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안 안 나오고 있다가 언제 이제 타워 수속도 가능하고요. 분명히 직스 6레벨이 되면은 빛나이나 혼자서 커버를 칠 수가 있고 궁으로 그리고 자기가 있는 라인을 애니비아에 준수하게 애니비아만큼 준수하게 굉장히 라인 클리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키워야 되는 챔프가 하나 있을 때 직스 가는 챔프를 쓰게 되면은 그 챔프를 키우는데 무리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키우는 챔프는 지금 이제 다리엔이 플레이하고 있는 케일이겠죠. 일단 라인 스왑을 코펜하겐 울즈가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위치가 이제 3라인 부시 쪽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니큐 선수가 와드 토템을 통해서 용쪽 중간 부시 쪽에 와드를 설치해주는 모습입니다. 트위치가 굉장히 일찍 들어왔네요. 일단 미니어 웹을 좀 더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탐지 렌즈를 돌렸는데 와드를 가만히 안 있어요. 깨고 갔죠? 뭐죠? 어? 싸우신다 그거 이거? 그러니까 와드를 무력화 시킨 다음에 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야를 네 와드를 안 깨고 저런 이거, 식으로 하네요 얘. 이야 와 저 이런 식으로 시트 쓰는 경우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신발 빠르게 사가지고 가면 되지 않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런 식의 인피 전략을 쓰네요. 그렇죠. 와드를 안 때리고 저렇게 탐지렌즈 돌려놓으면 와드가 무력화가 되거든요. 예, 안 저는 보여요. 저 실제로 봤던 거는 딱 그냥 옛날에 랭게마다 본 적이 있는데 이야 이런 전략을 또 와 확실히 유연한 사고의 이제 코펜하겐 루브즈 예, 이대로 렌즈, 예. 네. 이게 뭐냐 이게 문제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자면은 렌즈를 쓰게 되면은 시야가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보이냐 그동안은 그거는 쳤기 때문에 그렇죠 때렸기 때문에 공격하는 챔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였던 건데 이거에 생각했으면 또 이렇게 노려주네요. 단순히 와드를 제거하는 용도가 아니라 상대편 그 와드가 보는 그 시야 자체를 차단하는 야 이거 말렸어요 알렉스치 아니 다이아몬드 폭스 예 레드 버프 뺏으러 왔는데 이미 먹었죠. 예 이것도 괜히 경험치 갱킹 이런 또 블루오브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잘 안 읽고 일단 경험적인 걸 보고 이제 판단하게 그렇죠. 됐잖아요. 이제 뭐 핸드폰 같은 것도 사면은 사용 설명서 안 읽고 이제 그렇죠. 바로 키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탐지 렌즈 하면은 그냥 와드 지우는 용도. 이 어떤 그냥 약간 좀 빈틈. 이 빈틈을 확실히 비집고 가면서 코펜하겐 일부즈가 상대편의 정글링을 일단 꼬이게 만들었어요. 아, 이 어떤 새로운 것도 하나 나왔네요. 이거는 분명히 한국 팀에서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거죠. 그렇죠. 전략 중에 하나죠. 일부러 와드를 깔았으니까는 안전하겠거니 예 방심할 수 있을 만한 자 다이브 템이 좋고요. 거기다가 이거 레오나가 점하기 때문에 잡죠 이거. 무조건 한번 잡아보겠다 에드워드. 자 엘리스가 오지만 늦었고 자 리신은 와요. 리신이 오면 저 이제 3레벨이기 때문에 멀리 멀리 도망치다 보니까
지금 출발하시는 모습. 그리고 트위치를 혼자 키우면서 이 쓰리씨가 내려와서 방어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어, 제가 살살살 해주고 있고. 다이아몬드가 일단 금탈을 쓰면서 자원을 뺏어 먹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거 에드워드. 네. 이거 이 장면부터만 생각나는 게 어떤 그 약간 양아치들이 장사 못하게서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죠.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하는 거. 그렇죠. 버섯도 완전 쫓아버렸습니다. 그 타워도 체력을 많이 빼놨고요. 저쪽 트위치 굉장히 쉽게 쉽게 크고 있고요. 자, 다리에는 다시 리신과 이제 가느듯 하더니 뒤로, 미드 쪽으로 이동을 하네요. 결국에는 이런 조율을 어떻게 해가지고 6레벨을 언제 띄우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당장 눈앞에는 잘 안 보이게. 그런데 어느 타이밍 때 그때 싸워야 되는데 누군 6레벨인지 나는 5레벨이에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공기가 있냐 없냐 그 차이도 제일 크기 때문에. 겐자와 에드워드가 계속해서 라인 앞방 넣어주고 있죠. 미드에서는 다리엔과 쿼우타드 간의 싸움인데 일단은 4레벨과 2레벨에 싸우다 보니까 일단 쿼우타드가 압박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저 충분히 씨 같은 경우에는 쿠펜로즈에 나쁠 거 없어요. 예. 이미 원딜러 간의 어떤 성장에서는 차이를 냈고요. 저 겐자는 지금 도랑공 하나 더 맞추고 그리고, 왔죠. 예, 트위치가 결정적으로 혼자 경험치 먹고 있다는 거. 이거는 6레벨보다는 11레벨 때 진짜 큰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궁극기를 먼저 찍었다. 여기까지도 이득인데 그 이후에 궁극기 2레벨을 먼저 찍냐 안 찍냐 그 싸움에서도 어쨌든 트위치가 예, 우세할 수, 우위의 점에 있다는 거죠. 아, 계속 견제가 크지 못하도록 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고요. 하면서 일단은 영벅과 얼리미티드가 상대편의 바텀 듀오를 압박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다리엔과 니큐가 같이 이제 미드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 룰루가 좀 말리긴 했지만 룰루란 챔피언은 항상 좀 말린다고 하더라도 서포팅이 가능한 어떤 미드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태생 자체가 서포팅이 서포트고요. 그래서 에어웍스가 대놓고 앞으로 나오면서 예, 이거는 가서 잡아주겠다가 아니고 좀 크게 방해해주겠다요. 시스 무겁게. 그렇죠. 상대편은 아예 숨도 못 쉬게 만들. 의도로 계속 압박 넣어주고 있죠. 이건 이제 코펜하우즈보다는 이제 갬비 게이밍이 어떤 타임 어택이 된 거거든 게임이. 네. 트위치가 너 혼자 크고 있어? 트위치 크기 전에 우리가 너희들을 다 파괴시킬 거야. 하지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 파괴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드에서 압박을 주고 있죠. 일단은 두 명, 일단 두 명이서 이제 같이 밀다 보니까 룰루는 속절없이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 트위치가 혼자 크고 있고 아래쪽에 4대 원한 거랑 다름없어 이거는. 네. 와, 이런 식으로 하네, 끝까지. 자, 이러면서 미드 1차 타워 압박 넣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앨리스 스레쉬가 미드 타워 쪽으로 이동해주는 모습이고요. 레벨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냥 푸시로 하는 거거든요. 당장 돈 차이는 안 나죠, 당연히 CS니까 이거는.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험치 공유의 문제입니다. 시바나도 CS 잘 먹었고요. K일까? 그리고 지금 탑과 미드라이너 같이 미드 같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의 마이너스가 되는 예, 경험치 계속 다 나눠먹고 네. 있는 거 이게 지금 트위치는 계속해서 라인 땡겨서 쪼이 완전 이제 예. 예, 라타타타 예 파바바박이죠. 한글 스킬명으로 거기다 이제 7레벨 되려고 그러죠. 예. 반면에 루시아는 6레벨도 안 됐어요. 이제 5레벨 예 이제 곧 6레벨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아 미드를 나눠가네. 이거 솔랭에서 보면 이거 트롤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투 미드 그에 나 던진다 이런 얘기 예. 나올 정도인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죠. 당겨졌기 그렇죠. 때문에 자 이러면서 일단 다리엔이 카우타드를 압박을 예, 이거 용이라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너무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와우 튀어나오거든요 트위치 강함에.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기 모으고 있습니다 트위치. 예 타워도 밀고 그렇죠. 용 가야죠. 예 용 안 가면 안 돼요. 일단 와드로 일단은 보고 있는 코펜하기를 보여주는데 일단 트위치가 계속해서 밀 생각은 없어 보여요. 아래쪽에서 4대 5로 하고 있으면 그만큼 이득을 봐야죠. 네. 용도 먹고 바텀도 밀고
일단은 뭐 용어 무난하게 재밌게 먹고 자 청공이거 던지면서 영버과 에어웍스를 노려보고 있는데요. 개인자의 궁극기가 약간 좀 빗나가면서 이 순간에도 트위치 혼자 CS 먹고 트위치 그렇죠. 혼자 경험치 먹고 독식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건 트위치가 11레벨이 좀 빨리 오긴 하겠네요. 7레벨 일단 후반대까지 갔어요. 영버건 어쨌든 뭐 CS 자체도 잘 먹고 있고 경험치도 잘 챙겨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트위치를 언제까지 키울 건가요? 예. 이왕 키운 김에 끝까지 가보자. 그렇죠.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 느낌상. 그래서 이제 탑, 아, 바텀 타워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 연속으로 이동을 하는 영버기입니다. 자, 앨리스가 지금 얘 버프 있을 때가 아닌데요, 사실은. 예, 일단 직수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룬드가 위험해요. 드레시를 좀 앞으로 가줘야 될 것 같은데, 맞더라도. 그렇죠, 예. 집으로 귀환. 그렇죠. 바텀 미드를 동시에 이에 우수기 되면은 스노볼을 굴릴 수 있게 되죠. 돈 차이를 확 벌리게 되니까. 그렇죠. 트위치가 하염없이 파밍하고 있는 사이에 어쨌든 타워를 철거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어쨌든 트위치가 혼자 파밍하고 있지만 루시안도 CS는 똑같이 먹고 있어요. 네. 물론 팀이 뭐 똑같이 나오지 않겠지만. 굉장히 특이해요. 자, 미니언 웨이브가 알아서 밀게끔 하고 괜찮은 집으로 귀환. 이제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잘 버텨내고 있고 트위치가 계속해서 파밍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게 직스를 가진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좀 너무 오래 가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라인 올려놓고 있어요. 예. 트위치 진짜 진득하게 가네요. 잠들 기세입니다. 트위치 파밍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룰루를 주고 니다 저 직스가 만약에 코피아의 우주 챔피언이었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네. 제 CS 100개 먹었습니다. 울라이트 곧 있으면 9레벨 돼요. 레오나 오고 이거 한번 쌈 싸먹겠다는 건데 은신 상태면은 게다가 순간이동까지 아 잘 피했고요. 영버 옵니다. 용의강기 쓰고 급성장까지 뛰어넣고 파워막 들어가자. 파워막 끈. 아 일단 딜이 좀 부족하면서 직스 궁으로 또 상대편을 뒤로 빠지게끔 만들었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겐비 스노볼 굴러야 돼요 계속. 그렇죠. 파워인 것만큼 어쨌든 계속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겐비 게이밍 트위치가 아직까지 도란검 하나입니다. 자 겐비 오늘도 목이 되면 정말 약간 힘들거든요. 자신과 이제 기량이 엇비슷한 상대를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예, 이제 시바노 먼저 프리파밍하러. 자, 한 번 더 올라오면 물어보겠다는 건데요. 울라이트 가나요? 파밍하고 바로 집어 귀환. CS를 114개, 3200원을 모아놨어요. 3200원. 집에 가면 코어템 하나 나오겠는데요? 안 나오죠? 아주 오, 딱 되나요? 아, 3200원이냐? 아, 무랑이 3200원이에요. 저보다 잘 하시네요. 원딜러니까요. 야 그러네. 네. 난 정글러니까. 우랑은 살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네. 와 역시 원딜러. 자 여기서 어쨌든 코어템 하나 맞추고 다시 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울라이트. 그렇죠. 포지션이 더 중요하죠. 실력보다는. 그럴 때는. 자 이러면서 일단 카운타드. 좀 부끄럽네요. 오랜만에 뭔가 했어. 예. 이런 네. 구석 있었어요. 네. 케일이 성베나가 광전사구나. 굉장히 특이하게 갔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세기검을 예. 가는 게 일반적인데 성베를 갔어요. 어쨌든 트위치 일정은 기본 크게 나쁠 거 없어요. 예. 지금 레벨이 6레벨도 9레벨. 딜량 자체가 이미 스킬 일단 3개 먼저 찍었다는 거 차이가 있고 예. 여기서 이제 겐자와 에드워드가 노려보고 있는데 용해강님 전멸까지 상대편 우점 폭발까지 피해주는 모습의 영복이었습니다. 예, 아까 롤챔스 예선전에서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왔는데 똑같이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서 울라이트가 탑 1차 타워를 밀고 있습니다. 약간 케일과 직스가 약간 포지션이 계속 겹치면서 둘 다 같이 약간 못 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룰루를 그 이상으로 말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룰루가 클 수 있는 그 성장력 자체를 트위치에게 그냥 몰아준 격이 됐거든요. 이 트위치
탑에서 계속해서 K를 견제해주고 있고 레드버프를 에드워드가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명 감지와도 제거해주고 인라이트는 그 사이에 탑 1차를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케일 일단 굉장히 많이 괴롭죠 이거는. 네. 아까 CS 25개 공기는 어쩌지 찍었지만은 그냥 2H가 예, 파성공세 하면은 그냥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결국에는 도움 받네요. CS도 못 챙겼죠 지금 케일이. 그렇죠. 직수가 챙겼어요. 타워가 챙기고요. 네, 에어웍스가 한 번 더 2차, 화성 2차. 아, 일부러 궁합 빼고. 충재했어요. 기다려요. 자, 언리미트. 기다려요. 자, 일단 여기서 에드워드 겐자 막아내고 있고, 에드워드가. 어, 경기 항상이 최근에 나왔던 거랑 약간 다르지, 약간. 자, 그래서 위, 어, 탑 2차까지 수시간 예, 원딜 이렇게 진득하게 라이트. 키운 경우가 이때까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제 성장력을 원딜에게 올인할 정도로 아니 그냥 탑 자체를 내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룰루의 CS와 트위치의 레베가 CS를 바꾼 거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쁘지 않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오 어디까지 가나 트위치 어디까지 가나. 저, 너무 트위치. 진득한 거 아닌가요? 너무 진득한 거 아닌가요? 예. 우직하게 밀고 있어요. 와 경기 진짜 예, 선수들 참 재밌게 하죠 게임. 네. 지금 1500 얼굴 또 벌었습니다. 예. 직감에는 하이 아이템 무조건 나와요. 자, 더 가나요? 컨셉을 근데, 제대로 잡았네요, 그냥. 더 놀라운 거는 갬빗은 갬빗도 역시 신경 네, 안 갬빗도 써요. 네. 너희 할 거야라 우리 할 거야 그렇죠. 그냥 예. 다리엔 네가 좀 고통 받아. 이거예요. 아, 진짜 선수들이. 그러면서 지금 미드 예, 탑 억제기 타워 체력 반 날아갔어요. 직스보다 CS가 많아요. 지금 네. 트위치가. 레벨도 이제 10레벨 경험치도 반단이 올라갔습니다. 또 이거를 어? 예, 빼야지 이제는. 네네네 더 이상은 안돼요 이제 그만. 자 어디서 또 욕심 내나요. 그렇죠 예. 인간의 욕심 괜히 끝이 없지. 욕심 부리다가 같은 실수 반복할 수 있거든요. 욕심을 그냥 해야죠. 아직 실수는 안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에드워드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케일이 많이 괴롭긴 하지만 네. 어쨌건 케일 키우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CS 하나 두 개씩 챙겨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갱 좋고요 갱 좋고요 한번 어 일단 커버 자 미리 쓴 것도 좋고요. 그렇죠 예 미리 쓴 거 좋았죠. 그러면서 아, 테이포 아군이 진입하기 전에 네, 상대편이 진입하기 전에 일단은 에어본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트위치가 미드로 오죠. 광전사의 군화 그리고 열정열검 아이템을 맞추면서 불량대처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탑이 이제 슈바나에게 바텀을 룰루가 밀 것인지 바텀을 그냥 트위치 혼자 또 갈 것인지가 일단 좀 정해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어 코펜우주는 아직까지는 어 저 니큐 선수의 직스 때문에 하루 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네, 수성의 직스예요. 이제 영복이 핀라인 미니언맵을 깔끔하게 챙겨가고 있고요. 다이아몬드와 예, 다리엔이 탑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죠. 일단 악령 먹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라인 자체 압박 넣고 있는 다리엔이에요. 일단은 아테나의 부정화 성배부터 맞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드디어 케일이 CS 담지만은 CS가 40개 차이 벌써 더 벌어지겠죠 이거 먹으면은. 그동안 이제 트위치에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CS가 아예 없다시피 하는 다리엔이죠. 그래서 겐자 CS 파밍 잘 해주고 있고 뭐 어쨌든 울라이트보다 은수하게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현재 경기 시간 18분째 퍼스트 블러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구도 자체가 서로 이제 파밍하는 구도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 중심에 직스가 있어요 항상 직스 예 직스가 있으면은 킬이 안 나요 그냥 너무 잘 버티다 보니까는 네, 잘 버티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불리한 게임도 60분으로 만드는 기적의 챔피언. 자 사거리 다 하는데 레오나가 주변에 있어요. 하, 일단은 상대팀 올 것 같으니까 무리하자고 뒤로 빠지네요. 영복 그리고 에어웍 시야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명했죠. 그래도 한 번 더는 좋고요.
한 번 더 누려봐요. 한 번 더 누려봐요. 자, 한 번 더. 자, 이거 다리니 혼신의 연기 안 통하고요. 예. 아, 오히려 지금 리신과 어떤 에드워드 선수와 다이몬드 프로 선수가 예전에 자, 한번 걷어차고 아, 카운터를 들어보는데 실드의 급성장. 아, 전멸 좋았네요. 청구형을 전멸까지 피하는 모습. 자, 그럼 그 사이에 올라이트 네 파바바보고로 이제 겐자를 견제하다가 소환사 주문 다 뺐죠. 자, 그리고 타업입니다. 사실 올라이트의 성장세 그걸 믿고 여기저기 운영해주고 있어요. 자,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로밍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기동력의 상황 좋고요. 지금 승부를 가기가 어렵거든요. 대놓고 이제 전면 대결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점수 라인을 밀어놓고 있는 거를 집으로 귀환하다 돌아온 겐자가 라인을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간에 자 룰루로 교체. 트위치가 11레벨이 됐죠 이제? 와, 근데 언제까지 키우려고 계속해서 얘 CS 파밍만 시켜주고 있어요. 바텀라인 또 내려보냅니다. 진짜 트위치 왕기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건데 다리엔과 카운터가 대단히 격돌을 했죠. 11레벨과 9레벨의 차이입니다. 급성장 돌아왔어요. 저 중원에 갬빗이 어떻게든 뚫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잔뜩 움츠려 있으니까는 그렇죠. 다이몬드 프로 선수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사냥만 하고 있죠. 어쨌건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언리미티드 역시 예. 계속 시야 확보만 해주고 있고요. 그새 또 용이 나오죠. 예. 온라인 계속 파밍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198개. 아, 그래도 직스는 직스네요. 200개. 그리고 이제 용이 곧 있으면 등장하니까 코펜하겐 용부즈 선수들도 지금 용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양팀 탑라인들은 모두 순간 이동이 있습니다. 케인이 성배를 갔네요. 네. 와. 그 다음에 단검 하나. 자, 일단 용 싸움 부시도에 대기하고 있죠. 언리미티드 일단은 그 탑에 있는 챔피언의 탭으로 떨어지는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랜턴 태워서 일단은 에어워크를 살려서 자신의 쪽으로 옮겨놨고요. 잼비게이밍이 먼저 이제 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슈바나가 순간이동 쓰면서 여기서 한번 끝장 보자. 위치가 슈바나 좋고요. 슈바나 좋고요. 예. 아, 네, 뒤로 빠져요. 어, 근데 케일이 알았어. 자, 케일이 보죠. 케일이 알았죠. 케일이 쭈벅쭈벅 걸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 잘 빠졌고요. 네. 칼팅 좋고요. 자, 1렬로 오면서 케일이 오히려 급성장을 딱 한번 살려냈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무리했어요. 얘 카이팅이 너무 무리했어요. 여기서 무리하면서 되려 겐자가 퍼스트 브러드를 가져갑니다. 와, 다리엔이 어떻게 약간 상대방의 어떤 한복판에 들어갔던 판단을 했는지 취소를 했거든요. 네. 이야, 게다가 지금 겐자가 퍼스트 블러드. 자, 일단 판타 구도예요. 여기서 이제 영복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 예, 위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리고 흑자폭발이 영복이 들어가고 이 시점에 4명에게 정확히 꽂히면서 그렇죠. 딜러전을 끊어버렸죠. 그렇죠. 뒤에서 약간 아, 진짜 에드워드 굳게 정확하게 들어갔고 여기서 급성장을 통해서 영복을 살리나 했지만은 결국엔 앨리스 플레이하고 있는 에어웍스가 개인자에게 잡히면서 퍼스트블러드를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승부를 굴릴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유의미의 숫자의 차이를 어떤 벌렸고요. 눈덩이 일단 하나 잡아냈어요. 떼굴떼굴 이제 굴려나가야 되겠죠. 이번에 레오나 덕분이 약간 크지. 이거는 사실 에드워드 선수가 그렇죠. 탱커진이 딜러진이 내 뒤에 있는 줄 알고 왜냐면 한 화면에 상대방을 봐야 되거든요. 그 화면을